판사님이 제시한 그 강제 조정 액수가 500억입니다. 500억은 처음에 제가 제안한 액수예요. 1000억으로 하겠다는 건 변호사님이 그만큼 자신을 했었기 때문이고요. 에리 씨가 500억을 원했기 때문에 전 1000억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럼 예상을 하셨던 일이란 말인가요? 양측 변호사에게 각자 의뢰인들을 500억에 설득해오라고 했어요. 판사로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쪽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한민국 측은 일단 강제 조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제 조정이라는 게 재판으로 가도 그렇게 혹은 그 이상을 선고하겠다는 판사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괘씸죄까지 걸려서 한민국 측은 더 불리해집니다. 에리 씨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나오시라는데요? 어? 변호사님. 잘 먹을게, 변호사님. 아이고, 맛있겠네. 어? 그 뭐 내가 사는 건 아니고 우리 저 이 변호사님이 내는 거니까 어? 부담 없이 들어요? 어? 아 저 나머지 분들은 안 나오셨나 아직? 그 왜 저 쪽박제던 그분 안 나왔어? 아유 변호사님 것도 시켜놨어 앉아 얼른 자 에이, 앉으세요 변호사님 굴어요 이거 자 네. 앉아 아 저 혹시 그 시위자들하고 이 한민국 펀드 공공의적인 나하고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네, 변호사도 한 자리 불렀어. 응? 잘했지 변호사님. 뭐예요? 아 그리고 이쪽은 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를 이 폭력 사태를 대비해서, 응? 저 네, 보디가드, 응? 꼭 기사 같지, 응? 돈 주세요 만 원. 옛날 짜장 옛날부터 제일 싼 거. 어 저 종이 비행기 있지? 이거 웬 종이 비행기예요? 변호사님, 그래서 단무지하고 양파즙 주시겠습니까? 에이, 저 밥 먹을 때는 좀 마스크 좀 어? 벗고 좀 두시오. 어? 같이 다 같이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거 좀, 어? 아, 그거 좀 벗어요 좀. 아, 좀 벗고 드셔. 어? 자, 자, 내가 까줄게. 자, 응? 아, 그렇지, 응? 잘하네, 응? 먹고 좀 기운 좀 내라고. 넌 돈 받았으면 가. 알았어요. 에이. 자, 자, 들어, 들어, 응? 자, 들어, 변호사. 응? 요새 한민국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재판? 내 딸? 돈? 펀드?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아무 생각 없어. 뭐가? 아, 한 대표가 왜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머리가 터져 죽을 지경이겠구만 지금. 아 그러니까요. 나도 처음에는 한 대표가 이게 생각도 많고 머리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민국이 머리 나빠. 가슴이 먼저인 사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도 이 머리로 본 게 아니라 감이나 필. 그 왜 필? 그런 걸로 본 거라고. 한민국이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백의자보단 좋아 보이거든. 동감. 나도. 아유. 아유. 잘 드시네, 응? 어? 어떻게 참았어, 그동안. 그쪽으로 가서 저는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뭐 찾아요? 이거? 에이, 아주 날 양반이 그냥 제대로 하는구만 그냥. 어? 난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응? 뭐 아무튼 우리가 뭐 웬수인 것도 아니잖아. 어? 아, 나도 한민국 펀드에 무지하게 투자해서 지금 무지하게 손해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어?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자라고. 어? 내가 지금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는데 지금. 어? 아, 그러니까 어? 한수 배우자고 나도 좀. 응? 너 어떻게 알았냐 얘기요? 대체 우리 펀드. 어? 잘? 응? 더 열심히? 응? 아, 이 양반 진짜 무겁네. 어? 그치, 변호사님? 응? 아, 어떻게 좀 해봐. 어? 잊지 못한 사랑이죠. 눈물 흘러요 감추려 뒤돌아서 변혁 나쁜 자식아. 추억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죠. 얼마? 500? 아니, 판사님이 강제조정으로? 어?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변호사님 뭐라고 그랬는데? 그 액수로 한민국 씨를 설득해오라는 게 판사님의 요지입니다. 그 지금 변호사님, 그 판사님 지시대로 나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야? 그 액수로? 아니요. 뭐야, 그럼? 난 한민국 씨를 설득할 자격도 자신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애리랑 만나봐요. 애리랑 제대로 진심으로 터놓고 얘기해봐요. 그게 최선이에요, 한민국 씨. 변호사 있는데 내가 왜 원고를 직접 만나야 돼? 싫다. 그럼 50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싫다. 100억이 아니라 50억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싫다. 10억이 될지도 몰라. 싫다. 10억도 아깝단 소리예요 지금? 아니 500억에서 10억으로 줄이는 게 어디예요? 돈 안 아까워요? 돈이 아니라 더 이상 이혜리 만나는 거 싫다. 아 몰라 그냥 저 변호사님이 저 해줘. 한민국 씨. 한민국 씨. 왜? 네가 한민국 씨 사랑할까 봐 겁나. 한민국 씨는 너 사랑한다. 애리가 정말 원하는 거 돈이 아니에요. 왜 또 어느새 이혜리 편이 됐어? 아 왜 내 편이 아니고 이혜리 편이 또 됐냐고. 바빠? 어? 아니. 자식이 뭔데 자꾸 들락거리는 거야? 우리한테 얘기해서 내가 출입금지를 시키던 얘기 진짜 자식 잡아. 에? 아유, 아유 오늘 저 자식 눈빛이 왜 저래 저? 응? 어? 재수 없게 진짜.